어느 정도로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협박이라는 것이 강간 행위의 기본 행위 태양입니다. 폭행을 해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가늠 행위를 한다.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늠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오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 자체를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폭행했고, 뭘, 무슨 말로 협박을 했고 하는 내용과 정도. 똑같은 말을 해서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강도, 정도도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담아갖고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대낮에 여러 사람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밤에 뭐 새벽에 둘만 있는 장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분위기가 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주는 공포감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 또는 폭행의 정도에 대한 것들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힘입니다. 힘을 쓴다라는 거죠. 힘을 가한다. 경위,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났나? 연인 관계였는가? 부부였는가? 또는 뭐 선후배 관계였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과 제자 관계였는가?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채점을 하고 있는 업무 평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인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보겠죠. 피해자의 관계라는 부분. 왜냐면 성 자체도 성관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니까요. 다음 성교 당시, 성행위가 있었던 당시, 간음행위가 있었던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성교 후의 정황은 어떠했는가. 성교 후의 정황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해석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과연 애정을 갖고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인 목적, 욕망 달성의 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행위 종료 후의 상황 설명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이 설명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후의 정황이 어떠했는가, 오히려 더 서로 좋은 관계에서 진행이 되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라면 그 후의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긴 어려울 거고 더 좋아지기 쉬운 형태의 구도에 들어갈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한 사람의 뜻으로만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후의 상황은 경색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폭행 협박이냐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된다라는 내용에서 폭행이 무엇이고 협박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가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폭행 협박으로 보인다라는 형태의 해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표현은 항거 불가능성 또는 현저히 곤란한 항거가, 자, 이런 내용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해석론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 도대체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냐? 또는 현저히 곤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항거 불가능이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볼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존재해서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이제 보통 정리했을 때네 가지 정도. 위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폭행 협박을 아주 강하게, 강하다라고, 강한 폭행 협박이어야지 강간이다
라고 보는 개념이고, 강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폭행 협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여러 가지 폭행 협박 중에 아주 아주 밀도가 높은 좁은 범위의 협의의 폭행 협박이다, 이렇게 보여서 최협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한다는 거죠. 거의 뭐 강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냥 끌고 다니듯이 한다는 그런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억압, 완전히 제압을 했다는 얘기죠. 억압하고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신체적으로 거의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심리적으로 전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제압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견해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면 된다. 완벽한 제압은 필요 없다. 그건 유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제압은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정도까지만 가면 된다. 이 정도의 것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래 것은 그 정도까지, 현저히 곤란한 정도까지는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이 문구상의 표현만을 보면 대법원은 마치 이제 1번, 2번, 2번 정도의 학설 선을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3번 학설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1번, 2번처럼 완전 제압, 현저히 곤란, 상태를 조금 더 넘어서서 합리적이나 또는 진지한 저항을 하는 사람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정도 수준 것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항을 했고 의사표시를 했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몸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하면 폭행 협박 아니냐,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이 견해가 사실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판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폭행 협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최대한 폭행 협박이 있다고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의 사회의 분위기를 더 반영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톰과 제리 뭐 같은 그런 만화 영화에서는 폭력 자체의 수위가 지금을 보면 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화가 막 나와도 사람들이 별로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영상을 틀어놨을 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폭력적인 언사를 쓴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반복적인 행위로서 욕은 하지 않아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의 내용이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진지한 거부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지속적인 공격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아주 넓은 범위에서의 폭행 협박 또는 의사 결정에 방해를 주는 또는 나의 의사 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무시하는, 그래서 의사에 반대되는,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 행위를 강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또 유력합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한 가지는 있죠. 의사에 반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한 내용이 증거로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의사에 반했던 것인지 반하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4번까지 완전히 내려가지는 못한 상태에 있고요. 3번 정도에서 판례가 주로 해석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나 또는 법관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기본 판례, 아까 말했던 항거 불가능, 현재의 곤란성 있었던 판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폭행 협박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보지 않고 좀 더 완화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경향은 이미 2013년도에 법 개정이 다 이루어지기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2005년도에 등장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봐서 사건이 다 끝나고서는 재판으로 보니까 법관이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후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었다. 저거 왜 안 했어? 벗어날 수도 있었겠네. 도망쳤으면 됐잖아. 이런 얘기. 이 표현은 뭐냐면 사후에 보니까 그게 강간까지 가서 상황이 막 이렇게 치달을 거라고 했다는 거를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도망 안 갔어? 이런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게 그렇게까지 갈지 안 갈지 내가 얘기하면 얘가 말을 들을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사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었다거나 나중에 보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중에 다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 역사에서 누가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그렇게 바보같이 이제 그런 평가에 불과한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또 피해자가 당시에 사력을 다해서 반항하지 않았다. 그럼 사력을 다했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의 사력을 다했냐? 않았다는 사정이 보인다라는. 근데 그 사정이 주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 싸울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아, 그건 운동 경기 할 때도 이렇게 한 번 더 했었으면은 제압할 수, 네가 여기서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네가 졌네.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럼 사력을 다했다. 그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경우를 다 찾아서 안 했다, 했다를 따졌을 때 빠진 게 있으니까 사력을 다 안 했네 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만 들어갔고는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 그렇게만 주장해갖고는 우리는 네가 항거 곤란 상태까지 폭행 협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죠. 사력을 다한다. 이것도 해봤어야지. 아니 그게 어떻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도망갈 수 있었어. 아니 내가 거기까지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행동할지 내가 다 알고선 따라갔겠어요? 최소한 내가 말을 하면 듣겠지. 뭐 아니면 정말 싫다고 얘기하면 안 하겠지. 내가 그거 막 하는데 막 나랑 관계 끝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안 할 거다라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니까 도망갈 수 있었다. 사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이제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그거 갖고는 항거 곤란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거는 항거 곤란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2년 정도, 1년 정도군요. 한 1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또 하나의 더 판례가 더 한 발을 더 내딛는 판례가 나왔어요. 폭행 협박의 내용, 정도,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이거를 우리가 폭넓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의 신분, 피해자의 신분,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도지사였냐, 시장이었냐, 뭐 사장이었냐, 아니면 뭐 검사였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사회적 지위,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피해자하고 어떤 관계, 어떻게 알게 됐고 그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됐으며 그 사람 두 사람의 평상시 관계와 그 성관계 직전까지 관계는 어땠고 성관계의 문제로서 성범죄의 문제로서 문제가 되는 그 폭행 협박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기 직전 상태는 무엇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다음, 가늠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 정황. 네. 그리고 폭행 협박이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이 어느 정도의 내용이었고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자, 피해자가 중학생입니다.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성인 여성보다 더 클 수 있겠죠. 또 피해자가 뭐 체형도 마르고 평소에 그렇게 의사표시가 선명하지 못한 그런 좀 차분한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그러면 평소에 성격도 강하고 태권도 유단자인 여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낄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갖다가 보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주관적인 특징들, 그 피해자의 주관적인 특수성들을 가져다가 일반인의 관점으로 놓고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폭행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느냐라는 것을 보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겠다? 종합해서 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해보겠다. 어떻게 신중하겠다? 무죄 쪽으로 신중하게 유죄를 주는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아니고요. 폭행 협박을 해서 강압을 했다.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럴 수밖에 그걸
견딜 수가 없었고 저항할 방법이 없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쪽으로 신중하게 그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쭉 진화돼서 와서 작년도에 드디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로까지 이제 진화가 됐죠. 이제 그런 형태로 나와 있었는데 상당수의 또 법관들은 지금은 좀 약간 생각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상당수의 법관들은 이 완화된 판례 자체도 폭행 협박의 본질은 항거 불가능성과 현저한 곤란에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항거 불가능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좀 더 완화해서 볼 수도 있다. 또 쉽게 단정 지어서 항거 불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항거 불가능성을 포기하고 의사에 반하는 정도라든지 또는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서 간간히 성립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설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관련해서 폭행 협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약간 두서가 없을 수 있긴 한데 강간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의 법리 구성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